변호사 정성대입니다. 대한검도회와 함께하는 어르신 검도교실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대한체육회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파지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주 보시고 차렷 허리칼 뽑아 칼. 우선 죽도는 손잡이, 코등이, 등줄, 중역, 선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등줄 반대 부분이 칼날 부분으로 선역과 중역 사이로 상대의 격좌 부위를 쳐야 유효타가 되는 격좌부라고 하겠습니다. 손잡이를 잡을 때는 엄지와 인지를 가볍게 풀어서 가운데 손가락 위에 중지 위에 엄지손가락이 올려가도록 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네 손가락을 간격을 띄우지 않고 다 붙여서 잡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턱을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때 왼손의 위치는 배꼽에서 주먹 하나 떨어질 정도로 앞으로 나옵니다. 양팔은 몸통에 스칠 정도로 벌어지거나 또는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